like bam. 트랜스젠더들의 삶이 진짜 한국에서는 너무 힘들거든요. 누가 죽거나 쭉. 1개 데이비드 잘생겼던데 데이비드 어디 갔어? 나비. 쉐쉐. 아메. 풀은 안 달리고 자꾸 화사 닮았대. 외국인들 분업자들 화사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나는 망쳤네. 유튜브 누구 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화려한 화장을 하는 유튜버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패트릭 스타, 야 니키타 드래곤, Oh my God, she's transgender as well. Gigi Gorgeous, 니키타 드래곤 뭐 이런 분들에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화장이 뭔가 되게 하나하나 배우면서 화장품을 내가 직접 사보기도 하고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연습해보고 이러는 게 제일 중요해서 하다 보니까 늘고 이제는 뭐 한 시간 만에 막 눈 감고도 막 이렇게 하죠. 스테레오 타입이랄 것도 없는 게 사람들이 제 길을 잘 몰라요. 아, 제가 이러고 밖에 나가면 뮤지컬 배우세요. 공연하시고 오시나봐요. 아 진짜. 아직까지 잘 모르세요. 제 얘기에 대해 제가 많이 알려야죠. 드랙 아는 사람들은 루펄 얘기를 그쵸, 많이 하고 루펄 얘기 많이 하고 샤샤 아베 마이 마다 아브엘라 아모르. Oh girl just do it. 물론 나처럼 이쁘기는 힘들겠지만 하다 보면 될 거고 하다 보면 되게 재미를 찾을 거예요. 일단은 just do it. Just do it. 사람들이 저한테 뭐 DM이나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보내세요. 보내면서 막 세레나님 하는 거 보고 저도 약간 용기 내서 이것 좀 해봤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계속 뭔가를 새롭게 시도를 하고 좀 사람들이 안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고,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그래서.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고 좀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채널도 네오밀크도 그래서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한국의 상황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으시고, 왜냐면 트랜스젠더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 친한 친구도 자살을 하기도 하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도 자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드랙이랑 유튜브밖에 없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돈 벌고 드래킹으로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거를 진짜 그냥 당당하게 보여줘야겠다. Like fair. Like this is me. Yeah. This is me, bitch.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Gay. 그래서 조금 이런 당당한 모습. 어린 트랜스젠더 친구분들이 저한테 많이 메시지를 보내요. 세레나 콘텐츠 너무 좋고 세레나 콘텐츠 보면서 오늘 하루 웃었다고. 왜냐면 트랜스젠더들의 삶이 진짜 한국에서도 너무 힘들거든요. 물론 멕시코도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기 아직 때문에 진짜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저의 그런 목표죠. 사실 한국에서 요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채널에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많이 얘기도 하고 찾아봤거든요. 뭐 게이, 레즈비언, 바이는 정말 이제 많아졌고 근데 트랜스는 거의 맞아요. 안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많죠. 근데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되게 음지에 산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몸을 팔 것이다. 술집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기도 하고, 사실 트랜스젠더들이 취업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이 성별 정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남자는 주민번호가 1번으로 시작하고 여자는 맞아요. 2번으로 시작하니까, 아니 여자의 모습인데 이력서를 냈는데 주민번호가 1번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알게 되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밤에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은 좀 트랜스젠더는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양지로 나오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너무 많죠. 한국에는 일단은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되게 요즘에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트랜스젠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겼어요. 회사에 다니시거나 자기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는 트랜스젠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조명을 받아야 좀 더 우리 커뮤니티가 밝아지고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뭐 다를 게 없이. 맞아요. 다를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은 한국에 막 틱톡이나 유튜브로 많이 해서. 맞아요. 그래서 좀 조금씩 알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 우리들의 문화가 많이 알려지고 있기는 하죠. 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이제는? 이제는 좀, 아 그래 내가 좀 낯설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매력을 알면 오빠잖아. 너무 좋아 이렇게. I don't care. Yeah. 그건 걔네들의 문제지 뭐 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되게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모순일 수도 있는데, 패러독스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기 자신을 좀 낮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회사 다닐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의식이 너무 센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 내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아웃스탠딩한 사람인데 어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님이 있는데, 법륜 스님이라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를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되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욕심이 많고 그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을 더 많이 하게 실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낮추고, 내가 드래킨으로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때? 나는 그냥 드래킨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야. 저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스스로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저희 팀에서 인턴을 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막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이제 인턴십이 끝나고 당연히 회사를 나갔겠죠. 한 몇 년 후에, 2, 3년 후에 걔를 신문기사에서 봤어요. 레즈비언인데 공개적으로 세상에 결혼식을 한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도 않았는데. 네. 너무 당당하게 여자친구랑 같이 롯데호텔에서, 그것도 와우. 한국에서 진짜 팬시한 호텔에서 결혼을 하고 부모님도 다 초대를 하고.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게 왜 신문에 나왔어요? 그만큼 센세이셔널 일이니까. 아니 뭐? 레즈비언 커플이 호텔이고 완전 진짜 결혼식처럼 한 거니까. 회사에 청첩장도 다 돌렸대요. 저 결혼합니다. 누구랑 그래? 여자친구랑요. 너무 당당하죠. 그런 한국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죠. 살면서 처음 봤죠. 디어 스미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정말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하고 있구나. 우리 세대는 뭔가 이뤄도 이루겠다. 저도 엄청 느껴요. 그냥 인터넷만 봐도, 유튜브에도 게이, 레즈비언, 커플 유튜브 채널.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나도 커플 유튜브 하고 싶다. 데이비드 잘생겼던데 데이비드 어디 갔어? 나비! Where is it? 나비 전화하겠다. Give me a call, baby, baby. 저는 근데 남미분들이 한국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 남미분들이랑 한국 사람들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저 일부러 하는 거죠? 소리 때문에? 네. 나 오늘 내일 해라 했거든. 한 번은 꼭 한국에 오셔서 뭐 지무 씨도 만나고 또 세레나도 만나고 이러면서 서로를 좀 더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유튜브로 또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유튜브 또 크루로 또 새롭게 합류한 채널이 있어요. 네온밀크라고. 그래서 저 세레나를 보고 싶으시면은 네온밀크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틱톡 채널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진짜 미아모르 미아모르. Vamos a acabar con el video aquí. Espero que les haya gustado mucho, mucho, mucho. Déjenme en los comentarios abajo quién más quieren ver en este canal y si tienen algunas preguntas. Y no olviden a darle un like a este video. No olviden a suscribirse a mi canal si no lo han hecho. Y los veo muy, muy pronto en mi siguiente video. ¡Adiós! ¡Adiós!